윤석열 그 대통령의 자유총연맹 연설 보셨어요? 잠깐 틀까요?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허위 선동과 조작, 그리고 가짜 뉴스와 괴담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며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돈과 출세 때문에 이들과 한편이 되어 반국가적 작태를 일삼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허황된 가짜 평화 주장이었습니다. 예. 자유대한민국의 국가안보가 치명적으로 흔들린 상황이었습니다. 예, 끊읍시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적반하장도 저런 적반하장이 있습니까? 예. 이 새끼들 바이든부터 네. 본인부터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해놓고 날리면이라고 시치미도 빼면서 네. 저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을 참 우습게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가짜 뉴스 때문에 본인도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조선일보, 중앙일보, 아. 동아일보들이 보수 정치인도 아닌데 보수 정치인으로 등록을 시켜서 맞아요. 지금까지 대통령도 당선되고 네. 했던 것 아니겠어요? 저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본인이 저렇게 가짜 뉴스를 탓하면서 한다는 게 참 보고 있기가 힘듭니다. 같은 정치적 성향이 보수인 네. 제가 보더라도 네. 저거는 아마 저걸 보고 있는 사람들이 글쎄 어떻게 생각할까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잘못 얘기하면 반국가 세력이 됩니다. 이제. 네, 그렇죠. 저는 지금 그 자유총연맹에서 했다라고 예. 하는 저 연설은 네. 제가 앞에 주어 빼고 얘기할게요. 이건 네. 그 연설이 아니라 그냥 오물을 투기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 전복 세력이 어디 있으며 그 반국가 세력이 누군지 누구에 대고 저런 말도 안 되는 선동질을 하고 있는 것이 대통령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인지 네. 저 연설문을 과연 누가 썼는지 직접 썼다고 해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누가 연설비서관이 썼다고 해도 저 굉장히 예. 심각한 문제라 경질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대통령이 누굽니까? 그러면 지금 이전의 정부를 다 이렇게 부정을 하고 있는데 자신이 공직자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검찰총장으로 재직했던 그 정부가 네. 반국가 세력들이 이끄는 그런 정부였다라고 얘기하면 그때 복무했던 본인은 자기 부정 아닙니까? 반국가 전복 세력에게 8단계나 높은 초고속 승진을 했지 않습니까? 검찰총장까지.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정전에 관련돼 있는 부분에 가짜 평화라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추구하는 평화는 도대체 뭐죠? 평화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어떻게 할 것인지 북한에 그냥 으름장만 놓고 강대강으로만 대결하겠다는 얘기만 하고 있는데 그럼 전쟁을 통한 평화를 추가하겠다는 얘기인지 정말 묻지 않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얘기가 들려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헌법을 수호하는 대통령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냐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저 연설은 우리 국민 전체가 아니라 지금 윤석열을 지지하고 있는 극성스러운 극우 파들을 위한 연설이었던 것 같아요. 왜 갑자기 자유총연맹 거기도 24년 만에 대통령 현직 네. 대통령 갔다 그러는데 거기 간 것도 이례적인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거 유튜버 좀 끊으셔야 돼요, 진짜. 지금 자기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아주 핵심 기반들이 그거 유튜버를 많이 보셔요, 다들. 그런 어떤 분들을 단속하는 그 정도 수준이다. 우리 대통령이라면 전 국민을 아우러야죠. 그렇죠. 예. 정치적 성향이 달라도 내 국민이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저 연설은 우리 국민들을 짜갈아 놓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통령 자기는 없어요, 제가. 놀랍게도 극우 유튜버들이 하는 소리를 그대로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아, 저 그 소리입니까? 예, 뭐 극우 유튜버 이름을 내가 여기서 거론할 수는 없겠지만 예. 저는 이제 저도 보수기 때문에 극우 유튜버들을 보면서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네네. 그들이 하는 소리를 지금 토시 하나 안 들리고 다 똑같이 하고 정말요? 예. 그럼 누가 써준 거야, 저거를? 자, 보고서 외웠나? 대통령실에 그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후보 시절에 네. 자기 전에 뭐 이봉규 TV인가 보고서 잔다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는 소리를 그대로 그 대통령 시대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유튜버들이 하는 내용을 멘트를 듣고 저렇게 해주고 그러는가 봐요. 대통령 시대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데 명단도 공개 안 하고 있죠. 아니, 못 하시겠죠. 예전에 과거에 이제 그 욕자라는 안정권이라는 그 유튜버가, 누나가 들어가고 그 유튜버의 누나가 이제 같이 안정권이랑 같이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예.
그 누나가 사실 영상 전문가도 아니에요. 그냥 과거에 뭐 보험사 영업하고 이랬던 친구인데 제가 잘 알거든요, 그 친구들을. 예, 예, 예. 근데 그런 애를 대통령실에 무슨 홍보 영상 전문가로 이렇게 뽑아서 썼다. 네. 걔뿐만 아니겠어요, 지금 그 안에. 네, 그거 유튜버들을 보면서 뭐 이 정책을 만드는 애들이 분명히 지금도 존재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윤석열 정권의 정책은 계속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네요. 거의 일배화 되어 있다고. 반민주당에서는 일배라고 얘기해요.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네. 쓰는 언어 그 수준이 거의 역사한 부분도 있고.